자, 잠시 재방송 멈추고요. 8월 24일 11시 9분 중대 변곡 구간이 다시 또 시간이 지나면서 왔죠.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자, 얘가 지금 올라오죠. 자, 올라오는데 쉽게 돌파를 못해요. 지금 구간에는. 그래서 지금 이제 계속 때려맞고 있는 겁니다. 자, 이게 지금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요. 이게 선물 옵션에서는 요 구간에 매도 때려서 순간적으로만 먹어도 그냥 돈이 들어오는 거예요, 돈이. 알고 있어야 돈이 들어오는 거지. 자, 지금 구간은 올라오면 때려맞는 데니까. 때려맞아요. 얘 올라오면 때려맞는다고, 여기에서 무조건. 얘 쉽게 돌파 못한 데니까. 요게 이제 지금 시간의 전략이에요. 제가 지금 땅콩을 먹어가지고 땅콩이 지금 말을 하고 있는데 땅콩이 입안에서 막 굴러다녀서 지금 약간 쩝쩝하는 소리가 있더라도 이해하십시오. 입속에 남아있는데 주가가 지금 반응을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순간적으로 제가 방송을 해야 되겠다 싶어서 채 씹지도 못하고 입에다 다물고서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거니까 이해하시고, 자, 지금 구간이 굉장히 중요한 구간이에요. 자, 요 구간에서 지금 당장 쉽게 못 올라오거든요. 올라오면 자꾸 때려 맞는다고. 그래서 하방 압력이 누적적으로 지금 계속 올라오는 구간이에요. 자, 그런데 그러면 매수는 지금 올라오면 2325 라인만, 2324, 25 라인만 올라오면 또 여기서 때려 맞아. 자, 때려 맞더라도 주가가 강하게 내가 상방으로 가겠다라는 의지를 알게 되려 그러면은요, 2325가 왔을 때 무조건 여기서 힘으로 밀고 올라가야 돼. 힘으로 밀고 못 올라가고, 이렇게 지금 올라와서 여기서 뭐 머물러가지고, 1분 지나, 3분 지나, 5분 지나, 이러면서 앉아가지고 때려 맞고, 다시 또 견디고, 때려 맞고 견디고. 자, 이러면 시간이 지금 오래 걸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지금 주가를 지금 방어만 할 거야 라는 게, 자, 지금 아침에서 보세요. 아침에 여기서부터 주가가 쭉 하고 밀렸잖아. 야, 오늘 주가가 밀리니까 이날, 전날, 저기 봐, 지난주 목요일이죠? 목요일 날, 일단 단기 조정장에 바닥은 쳤어 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금요일 날은 무조건 올라와서 끝나야 된다. 자, 그런데 양봉으로 강하게 뚫고 올라온 게 아니잖아요. 그냥 보합으로 끝났단 말이에요. 그래도 상승 추세가 죽질 않았잖아. 죽질 않으니까 오늘 주가가 이렇게 조정이 쫙 오니까 그냥 기술적으로 반등을 확준 거야. 매수! 이래가지고 준 거란 말이에요. 근데 여기를 못 넘어간다 그랬잖아. 제가 아까제 10시 반에 요 2332.33은 쉽게 돌파를 못 한다. 그리고 난 다음에 주가가 지금 계속 빠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상승 추세는 지금 유지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유지하고 있는 거야. 말하자면 뭐 전략이 이제 두 군데가 나오겠죠. 매수를 했던 사람들이 기관이든 외인들이든 개미든 요 구간에서는 지금 전략적으로 쉬면서 팔아먹는 놈들이 분명히 나오겠죠. 10명이면 7, 8명은 뭐 팔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나머지 30% 40%가 아직까지 상승 추세 안 죽었어. 그러고서 지금 매수가 지금 집중적으로 들어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조정을 이제 팔아먹더라도 밑에다가 물량을 받쳐놓고 팔아먹어야 지금 시간 동안에 끌고 올라갔던 시간만큼 이 전저점을 안 깨면서 물량을 받쳐가면서 끌고 올라가고 받쳐가고 끌고 올라가면서 팔아먹어야 보유 물량, 주포들 물량을 어느 정도 소화를 할수 있다는 거죠. 그죠? 이런 것도 여러분들이 다 전략으로 지금 읽으셔야 돼요. 그러면 너, 지금 오늘 요 고점을 쉽게 돌파를 못할 테니 앞으로 1시간, 2시간, 그 안에 떨어지면 매수가 들어오고, 올라오면 매도가 들어오고, 전략적으로 이런 포지션이 나올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부터는 조정이 오면 매수예요.
지금서부터는 이제 또 조정이 오면 매수야. 아까도 여기서는 때려맞고 밀린다고 그랬잖아요. 자, 밀었으면 여기서 깨고 내려갔어야지. 깨고 못 내려가는 거야. 그러면 그 얘기는 뭐예요? 하락장에다가 배팅하는 애들의 힘이 지금 추세가 꺾이고 있다는 거야. 여기서는 찍어 눌렀는데, 여기서 더 밀자니 힘빨이 약해진 거지. 힘이 없는 거야, 더 이상. 그래서 주가가 여기서 때려맞고 밀렸는데, 이제서부터는 추세가 다시 상방으로 도는 구간이에요. 자, 그러면 요 구간이 지금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그랬잖아요. 제가 2324, 25. 요 구간은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이제 추세가 이제 두 가지의 모습으로 나올 텐데, 여기서는요, 돈질로 밀고 올라가야 된다 그랬잖아. 내가 돈으로 뚫고 올라가야 된다니까. 돈의 힘으로 다당 하고 주가를 갖다가 상대표를 죽여버리는 거지. 매도 때리는 놈들, 그 다음에 풋옵션, 저기 뭐 풋옵션, 콜옵션. 이제 얘네들이 이제 치고받고 싸운단 말이야. 죽이는 거지. 내가 너 죽여버려야 돼, 여기서. 뭐로? 방법은 한 가지야. 돈질이야. 돈질로 지금서부터 내가 너 죽여버릴 거야. 그리고서 여기서 돈질로 밀고 올라가지 않으면, 이 콜옵션 매도 때리는 놈들이 또 여기서 또 물량을 또 집어 던져버리거든. 그럼 주가가 밀리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상대를 확실하게 죽이려고 그러면 돈으로 밀어붙여야 된다니까. 여기서 주춤주춤거리면 얘 꺾여요. 무슨 말인지 알죠? 그래서 이런 걸 여러분들이 잘 알고 투자를 하셔야 주식도 그렇고, 선물 옵션도 그렇고, 수익이 나는 거예요. 각 구간, 구간, 구간마다 전략이 다 있다고. 이거를, 아, 오늘은 하락장이다? 이거는 오늘 상승장이다? 뭐 이래가지고 돈 벌겠어요? 못 벌어요, 절대. 이거는 전투를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전투에 딱 나갔을 때 작전을 짤거 아니야. 상대방하고 전투를 벌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작전을 읽어야 된다니까. 그래서 제가 그랬잖아. 아, 여기 너 뚫고 올라가려고 그러면 올라가는 방법이 아까 전에 뭐라 그랬어요? 내가 여기서는 때려맞고 밀린다. 자, 여기를 뚫고 올라가려면 뭐야? 방법이 딱한 가지밖에 없다. 돈으로 밀고 올라가야 되는 거야. 이 1분, 2분이라는 시간에 돈을 쏘는 금액이 얼마나 이게 자금력이 얼마나 많이 투여되시는지 여러분들은 아셔야 돼요.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그래서 요 구간에 쉽게 지금 못 올라가잖아. 올라갔으면 여기서 지지받고 있다가 힘으로 다시 한번 장대로 밀고 올라가야 된다니까. 그렇지 못하면 여기서 때려맞고 밀린다 그랬잖아요. 또한 번. 그러다가 더 이상 못 올라가? 더 이상 못 올라가? 그러면 얘 꺾이는 거야, 이렇게. 두 가지의 모습이 나올 테니까 한번 지켜보세요. 아직은 상승이 유리합니다. 근데 유리해도 지금 구간에서는 매수 못 들어가지. 왜? 때려맞고 밀리는 구간인데? 뭘 믿고 매수를 들어가? 그리고 직전 정고점이 또 여기에 강력한 힘의 매물 압력이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자, 최근에 10시 반 이후로 들어간 사람은 여기에서 들어갔어야 돼요. 그리고 홀딩 하는 거야. 아직까지 상승 추세 안 잡았, 죽지 않았으니까 홀딩 할 거야. 그러다가 전저점을 깨고 내려가면, 자, 여기를 깨고 내려가면 내 매수 단가를 치는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요 구간을 지지를 받는 걸 확인을 하고 지지하면 나 홀딩 해볼 거야. 5장까지. 이런 전략을 짤수 있다 이 얘기입니다. 그런 걸안 짜고 여러분들이 그냥 무조건 홀딩한다? 그러면 먹지도 못하고 손절 못 치면 그때서부터 손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입 들어가는 구간이 언제 들어가느냐, 언제 구간에 들어가느냐에 따라서 그날그날 수익이 왔다 갔다 하는 거죠. 자, 이렇게 양봉을 치는 걸 보고 쫓아 들어가는 사람들 많을 거야. 제가 조금 아까 그랬잖아요. 쉽게 돌파 못 한다고. 쉽게 돌파 못 한다. 왜?
그 구간은 때려맞고 밀리는 구간이기 때문에. 그래서 요 구간에 매수 들어가는 사람은요, 손절가를 확실하게 잡고 들어가야 돼. 여기서 더 이상 힘이 상방으로 뚫지 못하면 얘 꺾인다니까. 자, 요것으로 3차 방송 마무리하고요. 이게 입안에 지금 땅콩이 씹던 게 지금 한 절반이 있어. 자, 침투 상태에 되는데. 자, 마무리하고, 조금 더 지켜보시죠.